이번 7강은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 우리 민족이 왜 분단됐는가? 왜 분단됐는가? 분단된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통일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지금 뭐 그 당시 1945년, 48년 이 3년 동안의 이 정세를 규정했던 그런 세력, 분단의 주된 책임했던 그 세력이 지금 현재 우리 70년이 지난, 정확히 75년이 지난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따질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이 왜 분단이 됐는가 이 원인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평화와 통일을 앞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원인이 정확히 지금 우리 역사학계나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서도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1945년 해방 전후 역사, 특히 6.25 전쟁. 사실, 생생한 이 팩트, 사실조차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은 해방 전후사, 6.25 전쟁 전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금 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많이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이 되고 주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체계를 잡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서 규명이 안 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학문의 자유가 100% 보장이 안 되고 있다. 해방 전후 역사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봐요. 법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여론과 분위기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해방 전후 사회. 그 당시 이 해방 특히 후에 그 말하자면 좌익의 활동. 그 당시 좌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예술가가 나왔어. 근데 그 예술은 예술 자체로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아직도 민주정부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 단적인 사례가 김원봉 씨 사례죠. 애국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아니,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자본주의 사상을 가졌던 일본 놈을 몰아내서 열심히 싸운 건 인정을 해야지. 그 후에 뭐 사회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건 우리가 비판을 했으면 비판하고 평가를 따로 하더라도 이게 혼란스럽다. 지금까지도 혼란스럽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다음 강의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6.25 전쟁. 북쪽에서는 지금도 북침했다고 그러고 남쪽에서는 물론 남침했다고 그러고 또 뭐 제3의 흡수론, 흡인론 이런 이론도 있고 또 6.25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몇 년 전에 우리 강정규 교수 같은 분은 민족해방전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동국대 교수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고 쫓겨나갔어. 적어도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있고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학문의 자유가 억제되고 있다. 옛날에 프랑스 혁명 기간에 볼테르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당신이 주장하는 사상과 노선과 이론이 나오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거지만 말과 글로 무슨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말과 글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는 나는 토론의 대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말과 글로 주장하는 걸 갖다가 구속을 시키거나 행동을 제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같이 함께 싸우겠다. 이게 이 사상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테르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100% 보장이 되고 있느냐? 아니다.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가보안법의 현재는 있지만 상당히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빨갱이 말하자면 저 여론 끝도 없는 빨갱이. 물론 저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이면서 제일 잘했던 게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 색깔을 빨간색으로 잘했다고 생각해. 옛날에 빨간색을 이 빨갱이라고 그랬거든. 빨간색은 무조건. 근데 한나라당 자기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 빨갱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어떻게 좀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은 뭐 그렇지도 않던데 어쨌든 아직도 이런 여론이 있다. 이번 7강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용기를 내서 할 말은 좀 하려고 해요. 교수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수가 거짓말하면 돼요? 자기 양심에서 자기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지. 진리를 얘기하는데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지.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해.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그것도 아닌데 괜히 또뭐 국가 정보원에서 주목할지 모르겠는데 뭐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좀 객관적인 사실 실사구시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사구시 아닙니까? 실사구시 생생하고 풍부한 구체적 사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를 찾아나가는 이 실사구시 정신 진리는 뭔지 지금까지 어쨌든 해방 전에 우리 민족이 왜 분단됐는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다 소련님이 주요 책임이다 공산당놈들이 잘못했다 이들기 때문에 분단됐다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뭐 대한민국 이제 사학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진리를 추구하는 역사학자들이 해가지고 풍부한 사실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고 저는 뭐 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양심에 입각해서 제가 공부한 거 이런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결론부터 내린다면 우리 민족이 분단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건 미국이죠. 소련도 일제는 책임 있고. 그다음에 이 점에도 있지만 민족 분단은 필연이었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죠. 외세 때문에 민족 분단은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운명론이야, 운명론.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제대로 대처했으면 민족 분단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필연이었나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난 막을 수 있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역사에서 뭐 가정이라는 게 웃기는 거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뭘좀 이런 걸 잘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때 이번 강의는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 민족 분단은 필요한가 이 부분은 첫 번째 이 1945년, 48년 이 분단 과정을 둘러싼 주객관적인 정세, 주객관적인 정세. 주체적 정세라는 건 뭐니? 우리 주체 역량. 그 당시 우리 한민족 구성원들, 좌익, 뭐, 우익, 뭐, 중도파.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주의 임시정부 세력들, 그 다음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 세력들, 그 다음에 우리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한 중도 좌파, 뭐 김유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중도 우파,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싸웠는가 이게 주체 역량이죠. 객관적 정세, 미국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미국은 소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객관적 이런 걸 중심으로 뭐야 모스크바 3상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내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항상 우리는 분단을 얘기할 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힘이 너무 약했다. 독립운동도 우리 스스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게 어려운 측면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를 얘기하면 그렇죠. 김구 선생 중심으로 광복군을 조직해서 미국 SS 부대랑 같이 합동훈련도 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한반도로 말하자면 해방전쟁을 하려고 마지막 일본 놈들 진압하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항복을 해가지고 김구 선생이 그냥
한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숨을 들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정도 인정을 못 받고, 임정을, 그렇다고 해서 임정을 인정하는, 나는 저 미국 운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임정이 처음부터 탄압을 받았죠.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죠. 국제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팩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상식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무장투쟁을 했던 거 이제 다 인정하잖아요. 옛날에는 김일성이 가짜라고 그랬거든. 김일성이 진짜로 그 무장투쟁했죠. 물론 본명은 김성주인데 그 당시에 뭐 다 가명 쓰고 싸웠으니까. 여러분들 저 전두환 때, 전두환 정권 때 유인물 한 장 뿌려도 감옥 갈 때야. 무슨 사무실을 내놓고 민주화 운동을 해. 다 그 비공개 사무실이었고 이름도 저도 가명이 세 개 있었어요. 내 가명이 김지송이었어. 강동수도 있었고. 가명을 안 쓰면 안 돼. 지하운동, 비공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세 번 재판 가서 감옥을 4년 살았잖아요. 만주에서 그 당시 독립운동 사람 치고 가명 안 쓴 사람이 없었지. 어쨌든 그래서 김민성이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무장투쟁한 건 사실이다. 나중에 3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일본 애들의 그 진압 작전이 너무 심해지고 치열해지고 존재 자체가 만주에서 힘들어지니까 소련으로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소련군이 만주에 있는 간동군하고 싸우면서 이제 북쪽으로 쳐내려올 때 조선반도로 쳐내려올 때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도 같이 데려왔다. 합동작전을 했다. 제가 알기로 원산으로 상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일성 같은 경우는 먼저 상륙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 북쪽 같은 경우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소련군이 합독작전을 했다고. 그게 아무래도 뭐 사상도 사회주의 계열인데다가 같이 해방을 했기 때문에 주도권도 있고 역할을 소련군에게 인정받았고 어떻게 또 뭐 넓은 의미에서 국제법으로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던 거죠. 뭐 이런 정서가 있었다. 얘기가 조금 그쪽으로 자세히 갔는데 또 이게 김일성 무장투쟁 얘기하면 길고 한마디만 더 하면 이 김구 선생이 그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해요. 김구 선생 어머니 그 생일인데 생신인데 그 뭐시냐 저 독립운동 그 동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뭘 사줬다나 그 까먹었네. 하여 뭐 금반지를 주었다나 뭘 사주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이 양반이 총을 두 자루인가 사가지고 동지들 불러가지고 무슨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도 안 됐는데 지금 내 생일이라고 이런 걸 선물하냐. 그래서 총을 주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어머니들 유대하죠. 우리 안중근 우리 저 열사 저 어머님도 그랬잖아요. 항소하지 말으라고 조선 아들답게 과감히 싸우다 죽어라. 그래서 수위를 아들한테 갖다 줬고. 그러듯이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30대 초반에 그 죽었어. 좀 일찍 그 돌아가셨던데 죽을 때 권총 두 자루를 유물로 주는 거예요. 권총 두 자루를 일본 놈 싸우라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 그 일제 때 그 농구화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 농구화 운동화 같은 거 구해가지고 당시 머리를 잘라가지고 깔창 밑에 가지고 아들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 그 머리를 자른 머리가 이게 이제 추운 걸 좀 막는다며 그 어머니가 그 머리를 잘라서 깔창 밑에 준 농구화를 신고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아버지가 좀 권총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뭐 나도 잘 싸우겠네. 그런 참 일제하에 우리 독립운동 오신 분들의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들이 다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팩트로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일본 놈을 싸운 건 잘한 거죠. 그래서 일제 저 일본 오고 그 독립운동에서 크게 봉오동 전투 우리 얘기하잖아요. 봉오동 전투 유대한 그 독립군들의 일본 오고 싸운 전쟁이었다. 이겼죠. 그다음에 김일성이 했던 것 중에서 김구 선생이 만세 불렀던 전쟁 사건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국내까지 침공을 했었죠. 보천부 전투. 그때 독립군들이 소규모 부대로 뭐 조금씩 했지만은 그래도 대강 큰 부대가 국내까지 돌아가지고 침공을 해가지고 일본 놈들을 소탕한 경우는 보천부 전투가 처음이었다고. 그때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대서특필하고 뭐 동아일보 저 사장이
저 무엇이냐,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북한 방문했을 때 동아일보에 난 보천보조 기사를 금으로 떠가지고 응?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게 내가 북쪽에 그저 선물 모아놓은 데 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게 저 묘향산 옆에 있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런 건또뭐 국가안보 위반이라고 안 하더라고. 뭐 이제 어쨌든 그런 건데, 이런 그 우리들 나름대로 이 해방이라는 게 단순히 미국이나 소련이 거저 갖다 준게 아니다. 우리 주체 역량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우리 주체 역량에 의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 독립 운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투쟁 방식은 무장투쟁이에요. 무장투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독립이? 그건 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통해서 다 독립을 쟁취했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제하에 우리가 독립이 된게 단순히 일본 놈들 미국 소련을 중심으로 몰아냈다는 이 상관을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우리 주체 역량을 잘 봐야 된다. 특히 이 무장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도 좀더 해야 된다. 엄청나게 싸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어쨌든 우리가 미국이나 소련이 아무리 힘이 강대했지만 우리 주체 역량으로 충분히 몰아낼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그래서 베트남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베트남을. 그 몽고 옛날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다 제패했을 때 베트남은 못했어요. 프랑스 식민지 오래 했지만 결국은 베트남 사람들이 단합해가지고 베트남 군대 자기들 자력으로 프랑스군과 싸워가지고 이겼죠. 그래서 프랑스군을 쫓아내죠. 그 다음에 일본 군들이 잠깐 돌았는데 일본군하고도 싸우고, 그때 재밌는 게이 호치민 군대가 일본 군대하고 싸울 때 미국 사람들이 좀 도와줬어. 호치민은 민족주의다 보니까 자기 민족에게 이런 걸다 만나고 도움받고 그래. 소련 도움도 물론 받았지. 호치민이 사회주의자냐, 민족주의자냐 논쟁 들어오고 그러는데 나는 두개다 봤다고 봐요. 그 다음에 중국 침략, 다 막아냈죠. 그 다음에 베트남이 어쨌든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된 후에 또 중국 싸우면서 자기들 지켰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베트남 베트콩들이 월맹군이 미국과 싸울 때 화력이 우수해서 이겼습니까? 뭐 있었어요? 죽창 들고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밀림에서. 뭘로 이겼느냐? 불구를, 이제 투쟁 정신, 그게 중요한 거죠. 단결. 신념. 전쟁이라는 게 화력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지고 금태환을 정지할 정도로. 그리고 호치민이 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미국은 전투에서 승리할 줄 모르나 전쟁에서는 패배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호치민은 이걸 내다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미국을 원할 것이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해방 후에 이런 정신을 했으면 이길 수 있었죠. 그걸 못했던 게 우리가 반성할 점이다. 외세 때문에 분단됐다는 얘기하는 건 반절만 맞는 얘기다. 이란에서도 1979년에 그 당시 이인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이인금은 미국 꼭두가시였는데 이란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제군주를 민주주의를 세우고, 뭐 이런 사례들이 남아메리카도 많고 아프리카도 있고 우리 아시아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특히 군사적으로 강대국일지라도 약소 국가들, 민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인민들이, 정확한 말은 인민인데 한환상 교수가 인민의 말못 쓰게 하니까 한환상 총리까지 지낸 분이죠. 민중이란 말을 만들었지, 민중이란 말.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 지배 계급에서 고통당하는 절대 다수, 이게 인민이고 민중이지. 나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인민이란 말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뭐,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10월 달에 보면 미국과 영국이 합동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갔는데 그 탈레반 정권을 일시적으로 붕괴시켰는데, 또이 사람들이 끝까지 끈질기게 뭉쳐서 싸워가지고 13년 만에 세상에 영국, 미국 다 불안했잖아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군이 또 점령 때도 있었어. 참 이 사람들도 고생 많이 했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고생 많이 했어. 끝까지 외세를 자기들 힘으로 탈레반이 몰아냈다. 그 다음에 이라크. 21세기입니다. 다 21세기 얘기야. 2001년,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대 미국이 명분도 없고 국제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침략을 했죠. 그 다음에 2003년. 기억에도 생생해. 그때 부시, 젊은 부시가 탁 공군 비행기 타고 짬바 입고 탁 항공모함한테 탁 지시하잖아요. 공격 앞으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후세인이 저를 먼저 악질이고 독재국가 독재다 해가지고 이라크 완전 그냥 막 미사일로 그냥 통신 그냥 마비시켜버리고 대강 정리하고 미 육군이 가서 그냥 한 나라 그래도 대통령인데 후세인 잡아서 그냥 사형시켜버렸죠. 그렇지만 이라크 민중들이 또 끝까지 저항해서 2011년에 미국이 결국 철수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대국에 대한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강대국에 대한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제가 한번 강의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 질문 많이 합니다.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번에 민족 분단 과정에서 미국이 한 역할을 보면 좀 더 분명해져. 유교전쟁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은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가? 지금도 아직 미국은 군사 최강대국이죠. 옛날만큼은 못하지만. 특히 경제력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미국은 초강대형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미국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인가 평등한 관계인가 종속적인 한미 동맹 관계라는 거 분명히 알겠어요. 우리들 마음대로 뭐 작전 전시 작전 지휘권도 없고 외교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간섭을 지금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물론 우리 한국이 지금 일정은 독립국가라서 우리 한국 역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평등한 자주적인 그런 관계는 못 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대등한 한미동맹관계 해야 되고 전시작전권도 갖고 해야 되고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미국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세계 최고 강대국인데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옛날 2조 때 했듯이 2조 때 이시조선이 명나라하고 했듯이 그런 식으로 결국 4대주의를 하자는 얘기죠. 4대주의. 이제는 우리가 4대주의를 극복하고 배격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방 전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가지고 1945년, 48년 사실 1945년에서 48년 이 3년은 우리 민족에게 지금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75년 됐잖아요. 3을 75년 25년이야. 해방 직후 이 3년은 1년이 25년 같았어요. 그때 정말 잘했어야 돼.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게 중대한 시기가 있고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정말 쭉 역사를 보면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그 3년이 황금 같은 시기였다. 그때 잘했으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 안 당하고 6.25 전쟁 같은 것도 없었죠. 어쨌든 분단을 막기 위해서 1949년 한 해만 봐도 국가보안법으로 처형된 숫자가 11만 8,621명에 달한다. 이건 뭐 공식적인 숫자죠. 1949년 한 해 동안. 이것도 그러니까 1945년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깃발을 내리고 성조기를 달고 미 군정이 시작이 되고 6.25 전쟁까지 한 5년여 기간 동안 그 당시 남쪽의 민중들이 분단 세력 미군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공식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어. 어쨌든 49년 국가보안법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을 했으니까 자료에 남았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공식 채용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제주도에서 뭐 4.3 항쟁으로 돌아가신 민간인들, 주로 어린이들, 뭐 우리 여성들이 3분의 1이었다고 하잖아요. 최소 3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최소 3만 명. 그 다음에 여수 순천 때, 그 항쟁 때 그 돌아가신 민간인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주동자들이나 뭐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뭐 그를 재판에 해가지고 이렇게 된 분들은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고 재판도 없이 그냥 막 손가락으로 딱 지목만하면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수도 셀 수가 없다. 수십만 명이다. 사실 저항을 했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안 싸운 게 아니에요. 이런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교과서는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냥 유관순 누나, 뭐, 이봉창, 윤봉길, 김구 선생도 별로고, 특히 김구 선생이 저 상해 임시정부 하는 거 조금 가르쳤는데, 일본도 물러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분단을 막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싸웠는가. 이승만 씨는 그때 김구 선생을 적으로 몰았거든.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독재 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김구 선생은 빨갱이라서 빨갱이. 그 당시 실제 김구 선생 그렇게 비판했어요. 소련 정부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승만 쪽 조직에서 비판했어. 그런 문건들이 확인이 돼.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이러한 저항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걸 내가 강조를 하려는 거고. 이제 객관적 정세에서 중요했던 게 뭔가니 큐브노라는 말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 로마 사람들이 주로 썼던 말인데 뭐 회의 많이 했잖아요.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직접 막 토론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그 쟁점이 생길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있어서 관계된 사람들 이해관계가 뭐를 따져보면 복잡한 사건도 해명이 분명해진다, 쉬워진다. 뭐 로마 정치가 키케로가 많이 썼다는 거예요. 뭐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 당시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되면 어떤 세력이 제일 이로운가. 큐보네요, 큐보. 우리 민족 분단에 큐보노, 미국은 큐보노가 뭔가, 소련은 큐보노가 뭔가 그 얘기라고. 미국은 큐보노. 쉬운 얘기죠. 1945년 그 정세를 보세요. 1917년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잘 나갔죠. 이 얘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진짜 잘 나갔어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해버렸어. 집단 안아주고. 집 여러 채 있는 거 그냥 뺏어서 달아주고 막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서민들은 환영하지. 그 다음에 1929년 미국과 유럽이 대공황 자본주의 일어났을 때 소련은 15%? 뭐 이렇게 15% 이상 경제 성장이 되고 있을 때라.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 독립운동원 사람들 상당 부분 그 소련에 많이 갔어요. 여운현 선생도 레닌 만났다는 얘기도 있어. 그 정도로 그 당시 소련 같은 경우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 식민지 나라들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실제로 이제 식민지를 많이 했던 나라들이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소련은 일종의 자기들 세계 전략 일환을 했겠죠. 어쨌든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이제 독일을 패배시키는 2차 세계대전을 빨리 끝내는 결정적인 작전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정확한 우리 역사가들의 그 주장과 판단에 의하면 레닌그라드 전투라는 거예요.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들 수십만 죽었죠. 민간인들. 이러면서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 수십만 명을 죽이고 승리했던 게 결정적인 2차 세계대전을 빨리 끝내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미국, 소련, 영국 다 형제처럼 동지처럼 사이가 좋을 때 아닙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 볼 때도 소련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인기가 그래도 있었어. 그 후로 소련이 이제 부패하고 독재가 심해지고 이상해졌지만. 어쨌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난번 케인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 위협으로 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미국 자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련 나라가 사회주의 해가지고 자본주의 나라들이 위협이 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이태리, 일본으로 싸우느라고 잠시 잊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49년도에 중국이라는 이 넓은 땅이 그냥 사회주의가 되어버리고 북한도 사회주의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너무 중요했고 군사기지로서 방공 이 전초 군사기지로서 전선에 그 다음에 우리 38도선 이남 이 반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사실 제안을 한 거야. 소련한테 38선 긋자고 말이야. 이거라도 장악하려고. 그래서 이 한반도 38선 이남 이 한반도가
대소련, 대북한, 대중국 군사 기지로서 전략적인 중요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뭘 쏴도, 미사일을 쏴도 그렇고. 미국도 옛날에 핵을 천 개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평택 미군 기지는 중국을 겨냥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해방 후에 우리 저 백성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지향은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이건 미군정에서 여론조사 한 것 봐도 나와. 길에 지나간 사람 물어보고 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미군정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거의 뭐 한 70% 정도가 통일이 되면 어떤 정치체제를 선호하냐면 그게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별로 없었어. 물론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학 김구 선생도 임시정부 그 헌법 보면 삼민주의적 성격도 강했고, 김구 선생이나 뭐 김유식 선생은 손문은 삼민주의 정도 이 정도 성격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식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미국식 소련식을 다 배격했어요. 쭉 했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소련 입장은 뭐였느냐? 소련 입장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조선인민경으로 같이 합동작전 해가지고 북한으로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분단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냥 조선 사람들, 조선인민들 그냥 자주적으로 선거해가지고 통일정부 수립하는 거 원했지. 왜? 이 조선반도에,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수립이 되면 친소 정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거든. 예. 예. 그 당시 뭐 많은 분들은 영세 중립국가 이걸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 당시 중립 노선으로 가는 게 맞았다고 봐요. 난 지금도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려면 영세 중립국 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도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중립국 노선으로 갔어야 돼. 우리는 어느 이데올로기 또 강대국 미소 이 이데올로기 쟁탈전에 우리는 이제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물론 뭐 정치적 지향이야 사민주의도 할 수 있고 뭐 자본주의도 할 수 있고 사회주의도 할 수 있겠지만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건 미소 양국에 종속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뭘 하냐, 그건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공산당도 나오고 사회당도 나오고 사민당도 나오고 자본가당도 나오고 농민당도 나오고 투표해가지고 안 오면 유럽처럼 연립정부 구성하면 더 좋고. 지금 이제 하나 이데올로기가 100%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그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반전은 지금 자본주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민족국가 단위로 목숨 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직도 21세기인데 중요한 건 우리 민족 구성원은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강대국 지배를 받는 걸 극복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거다. 소련 입장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쭉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륙하자마자 포고령을 발표하고 지금부터 남쪽은 38도선 남쪽은 미군이 통치한다. 미 군정, 쉽게 해서 미국 식민지. 그 당시 하지 중장이 총독이요. 하지 중장이 총독이고 도지사 뭐 군수 이런 사람들 다 장교들이 했어요. 중위들이 뭐 군수고 지사로 그랬어. 근데 자료를 보면 그 당시 미국이 2차 세계 끝나고 몇 개 나라 이렇게 분쟁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온 유독 그 하지를 비롯해가지고 한국에 온 장교들이 전혀 이 정치 행정적으로 훈련을 안 받고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 왔대. 무식한 군인들이 온 거요. 총만 잘 쏜 놈들이 온 거요. 내가 다 임명해서 왔지. 미국 식민지였다, 미국 식민지. 미국 식민지였어. 근데 그 전에 여운형 선생 같은 분이 그 탁월한 지도자 참 여운형 선생. 정말 우리 민족의 참 보기 드문 저는 지도자로 생각하고 굳이 여운형 선생을 얘기하면 민족주의 좌파였죠. 중도 좌파. 김유식 선생은 중도 우파. 김구 선생도 중도 우파. 우익이었지. 사실 우익이었는데 이승만이나 이쪽 친일 세력들이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여운형 선생은 중도 좌파였다. 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분단을 막기 위해서 다 통합하자. 친일 세력 빼놓고 다 통합하자.
그래서 조선 사실 노동당, 신민당, 인민당 통합을 주장했던 게 여운현 선생이었고 그게 통합이던 게 노동당이었어요. 처음에 조선공산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만 주장했는데 나중에 노동당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도파하고 사회주의가 합친 게 노동당이었다. 조선 신민당, 인민당 다 합친 거기 때문에 공산당이. 그걸 주도했던 게 여운형 선생이었죠. 그래서 이 여운형 선생은 국제 정세에도 밝았고 또 국내에 남아가지고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야. 근데 참 능력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은 정세를 미리 읽고 1년 전부터 비공개 지하로 건국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망한 걸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45년 그 일본이 완전히 항복하기 한두 달 전부터 전국적으로 인민위원을 만들어 인민위원회. 인민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는데 인민이라는 말은 나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썼다고 그랬어요. 요즘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말 썼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공자, 맹자에도 다 나온 말이고 그 이상한 말 전혀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참여자치위원회 뭐 이런 거요. 쉽게 해서 여기가 지금 저 경기도 금천읍인데 금천읍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친일세력 빼고 양심적인 저 지주들 양심적인 자본가들 노동자들 농민들 자영업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금천 지역에 우리가 자치를 할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 지금 뭐 미국 놈도 지금 그때 미국 놈도 없을 때니까 우리 스스로 치안도 하고 조직도 하고 재정도 하고 경제도 살피고 말하자면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정부를 만든 거예요.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정부. 자주적이고 자치적인 정부. 대단했죠. 145개였으면 전국적으로 다 있었죠. 이 145개에서 인민위원회 중에서 가장 오래 갔던 게 제주도 인민위원회였대. 그리고 제주도는 섬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9월 달에 왔는데 11월 달쯤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을 한 모양이에요. 일개 중대병력이 왔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제주 4.3 학력 때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제주도에서 왔던 그 미군들이 제주도를 말하자면 통치를 할때 제주 인민위원회가 안 도와주면 그뭐뭘 통치를 정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민위원회와 협력적 관계였는데 나중에 써먹고 인민위원회 또 탄압을 했지.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요 145개에서 인민위원회 우리 인민들이 우리 민중들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세운 거. 물론 북한 남한 쌍합쳐 해산해버렸다. 그다 지하로 들어간다. 근데 사실은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45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한달 전인가 조선인민공화국도 선포하고 그래서 그게 인공이에요 인공. 이 당시 인공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한 거라고.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고. 근데 소련은 인민위원회를 다 인정을 했지. 다 인정했다. 그래서 이 해방 정부에서 북쪽 같은 경우는 38서 이북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소련이 인민위원회를 지원했어 지원. 그러다 보니까 인민위원회 우리 조선 사람들 인민위원회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었지. 맨 먼저 일제 청산부터 했어. 일제 때 일본 놈들한테 친일한 놈들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다 청산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 38도선 2부에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 많이 내려왔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분단 세력이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승만하고 탁 결탁을 해가지고 분단 세력이 돼가지고 분단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앞장서서 죽이는 데 역할을 하죠. 서북청년단 그 대표적이잖아. 서북청년단 대표적인 세력들. 그리고 토지개혁을 한다고. 토지개혁을 완벽해버려. 인기 좋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괜찮았어. 사실 김구 선생이 1948년 4월 19일 날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에 참여를 한다고. 그건 김구 선생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니에요. 역사책이 잘못돼 있어. 두 번이나 제안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받은 거예요. 김일성이는 단체 연석회를 받았고 뭐 뒤에서 얘기 자세히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당시 김일성이나 김구 선생이나 김일식 선생이 북한 가가지고 바로 회담에 참여 안 하고 특히 김일식 선생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북한을 돌아다녀. 그 얘기는 나중에. 김구 선생과 김일식 선생은 북을 어떻게 봤는가 이 부분은 나중에.
남북 정당 사정도 연석회 얘기할 때 뭐 간단히 더 얘기를 하고 뭐 해방전국 38선 이남이야 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남이나 북이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들이 다수였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 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으니까. 유광수 씨나 김성수 씨나 소위 그 자유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 특히 지주들이나 자본가 세력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에 투항했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 일제하에서 뭐 타협할 것도 없지. 일본 노동자, 일본 남성 노동자들이 10원을 줬으면 우리 조선 남성 노동자들은 조선 사람들 위험한 5원을 받았거든. 지금 대한민국 정규직이 10원 받으면 비정규직이 지금 6원 받듯이 말이야. 비정규직이란 이유만, 조선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판결받고, 우리 조선 여성 노동자들은 그것을 판결 2.5원. 우리 노동자 농민들은 일본 놈들이 있는 한 뭐 행복에 살 수 없고, 밥 새끼도 못 먹이 끝까지 저항을 했죠. 실제 비공개 노동자 만들고, 농민조합 만들어 끝까지 싸웠고, 이런 노동조합, 농민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주의 지향이 있는 이런 활동가들이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죠. 뭐, 박헌영이라는 사람도 해방 될 때까지 지하에서 뭐 이주와 김삼룡 뭐 이런 사람들로 끝까지 노동운동하고 독립운동한 건 사실이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해방 후에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동포들한테 사회주의 세력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군 중에서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됐던 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그 당시 남쪽에서는 일제하에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해왔던 남노당이 조직과 지지에서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도했던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자익맹동주의로 갔다. 중앙에서 지시만 내리고 그냥 날마다 파업을 하고 날마다 싸우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이 중요한 그 참 전국 노동자 평화회라는 노동자 세력, 농민 세력, 그다음에 청년 세력들도 여성 동맹 엄청난 대중 조직과 기반이 있어요. 이것들 쌍그리 그냥 미 군정 경찰들 군인들 입에다 틀어 던져 버렸다. 이게 자익맹동주의예요. 자익맹동주의를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박헌영이가 미제 스파였다 이런 주장도 해요. 이승엽이.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그 역사학자들 상당수는 김일성이가 숙청한 거다. 그래서 이 박헌영이가 미제 스파야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죠. 제가 그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북쪽에서는 미제 스파이로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있고, 뭐 물적 증거도 있다고 그래. 뭐 지하에서 무전기도 나왔다 쳤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미 군정과 그 당시 경찰들과 군인들한테 우리 민중들을 좌익맹동적인 투쟁을 해가지고 아가리에 파쳐 넣어버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더 받죠. 미 군정도 탄압한 거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제가 존경하는 민족주의 임시정부 세력은 상징적으로는 존경을 많이 받았으나 조직적으로는 좀 열세였죠. 아무래도 외국에 오래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이나 임정세력이 존경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김구 선생이 겨울에 그 화물 이제 비행기 타고 입국하셨잖아요. 화물 비행기 타고. 그 겨울에 입국했는데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김구 선생을 못한 임시정부 지지자들 환영대회를 한다고. 말이 15만 명이죠.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에 15만 명 모이면요. 한 100만 명 모인 것 같아. 그 겨울에.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고. 뭐, 약간 뭐, 오류는 좀 있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이 민족 통일을 위해서 분단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친일파를 왜 미국은 통일했는가.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 군정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소수파였다. 그래서 첫째, 미 군정에 충성하는 사람을 미국은 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친일 세력이다. 일본에 충성했던 놈들이 우리한테도 충성할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분단, 어쨌든 남쪽만 분단 정부를 세우고 일단 북쪽 진보 세력과 남쪽 진보 세력을 분열을 시키고, 그다음에 남쪽의 민족주의 세력과 좌익 세력을 분열을 시켜가지고 미국이 다수파인 미 군정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수파가 되도록 남쪽을 통치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저항이 세니까 일제 때 관동군
일제 때 독립운동 때려잡았던 일본 육사 출신도 군인도 쓰고 일본 경찰들도 쓰고 그 당시 일제하에 경찰들의 거의 한 30, 40%가 우리 조선인이었거든. 이 사람들 그대로 갔다가 경찰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층은 미국 유학 갔다 온 조병 뭐 이런 사람, 영어 셀러셀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고위층은 임명. 조병은 경찰 뭐 국장인가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 임명하고. 빨개랑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조병우 씨라고 하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뭐 알아? 한글 알아? 통역해주고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말 듣지. 빨개랑 말을 만들어낸 게 조병우 씨네. 그래서 4.3 항쟁 때 그걸 빨개라고 그랬다고 하지도 않더라고. 이래서 친일 세력들을 미군정이 등에 업고 또 이승만 같은 그 참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적인 미국을 사랑하는 이승만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유교노선만 주장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처음 그 탄핵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돈도 부정부리했다 말도 많고 그런 분인데 어쨌든 신채호 선생은 이승만을 아주 매국노라고 딱 주장했죠. 상해에서 이승만 딱 보자마자 저 매국노 관상이라고 주장했던 분이 신채호 선생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승만은 저 맨 먼저 이 분단을 주장하고 이승만 이 사람은 미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 특징이 6.25라고 그러는데 그냥 미국 가가지고 남쪽만이라도 빨리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 정신 차려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장혜성 만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남쪽만이라도 빨리 이게 나라를 세워야 된다 말이야. 6.25다 말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막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 민족 입장에서 봐야지. 물론 그 당시 소련과 이 박헌영, 특히 박헌영 같은 경우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그 당시 소련과 소위 그 좌익진영 같은 경우도 너무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신탁반탁도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과 친일 세력을 중심으로 미국은 분단 전략을 수행해 나간다. 쉽게 해서 분열에 기초한 분단 전략이다. 북과 남의 분단 반대 세력을 분열시키고 남쪽의 진보 세력과 좌익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실제 미군정이 분단을 성공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성공하고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남쪽의 소위 좌익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은 쌍들이 없어졌죠. 다 죽었지 보도연맹 사건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지. 다 죽어버렸지. 그 뒤로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한 땅에서 민족주의, 반미, 미국 물러가라. 이거 다 감옥 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 모스크바 3상회의 찬탁, 반탁,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뭐가 결정됐다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이 당시 미국의 입장이 뭐였느냐? 이건 좀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 있을 것 같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이 주장했던 건 신탁통치하자. 5년간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5년간 식민지하자. 5년 가지고 안 될 경우는 10년 더 하자. 그래서 미국 입장 같은 건 완전히 10년간, 5년에서 10년간 식민지 더 하자. 그런 주장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행정관, 고문관으로 조언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소련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소련 안은 뭐였는군이? 일단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우도록 하자.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우도록 하고 이걸 세우는데 미소공동, 미국, 소련이 회의를 해가지고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에 협의해가지고 구성을 하자. 이게 소련이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하자는 게 이게 패착이었다. 이게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 여기서 합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미소 영중 4개국이 이 5년간 후견을 하자. 이 후견하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신탁통치 협약을 만들어가지고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에 구체적인 걸 제출하자. 이렇게 신탁통치란 말을 썼어, 소련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로 결정이 됐지. 나중에 소련도 합의해주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합의해가지고 신탁통치 협약이란 말을 썼다고. 5년간. 근데 사실은 5년간 어쨌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임시정부가 국가를 운영해가고 해나가는 건데, 그리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은 후견인으로 있는 후견인.
후견인. 미국 입장은 미소, 영국, 중국이 5년간 식민지를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후견인인데 거꾸로 소련의 입장은 거꾸로 있어, 거꾸로. 우리 조선 민중들이 나라를 세우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 후견인을 하자 이런 건데 이게 절충이 되면서 이제 뭐 5년간 신탁통치 협약을 통해서 하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가 12월 27일자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회의 결정사항이 12월 28일 날 발표했거든. 12월 28일 날 발표했는데 공식 발표도 오기 전에 동아일보가 미국에 있는 그 통신사 거 갖다 벗겨가지고는 소련이 38선 분할 점령 구실로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고 완전 오보를 낸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 우리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나게 이제 저항을 하고 45년 12월 31일 날 반탁 1월 1일 날은 뭐 관공서 기업체 파업하고 어느 정도 분이 미 군정청에서 일하는 직원들 3,000명 중에 2,100명이 총 사직을 결의하고 서울시청 직원들도 사직을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 당시 상황. 우리 민족이 30년 동안 일본 놈들 밑에서 식민지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 또 5년간 식민지 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 당시 이 소련이 주장했고 미국이 했던 걸 절충안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5년간 좀 조금 굴욕적이면 참고 있었으면 우리가 통일정부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게 이란이야 이란. 이란은 그 당시 김구 선생이나 이런 주장대로 좌익 진영도 소련 안에 동의하지 말고 모스크바 삼성 안에 동의하지 말고 무조건 신탁통치 이것도 신탁통치니까 어쨌든 후견이지만 신탁도 이걸 반대를 하고 즉각적인 독립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어야 된다. 뭉쳐서 싸웠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 어쨌든 뭉쳤어야 돼. 이게 분열이 되면서 이 미국 분열 전략이지. 이 분열이 되면서 우리 주체 역량이 약화됐다. 근데 뭐 좌익 세력들은 처음에 반탁운동 했지만 나중에 소련 요구대로 모스크바 3사회 결정상을 제재했잖아요. 처음에 미국도 이승만이 불러다 모스크바 3사회 지지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과제로 우리가 남겨놓고 더 토론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둘 중에 하나로 뭉쳤어야 돼. 제가 역사를 해보고 저도 실제 민주화운동을 해보면 이 노선과 이 주장이라는 게 100% 옳은 게 없어요. 노선에 약간 문제가 있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 노선으로 단결해서 싸우는 게 승리하는 지름길이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 하나로 뭉쳤어야 된다. 그 당시 이 좌익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분단을 반대하는 진영이 모스크바 3사회 결정상 후견인 결정상으로 가든가 그러면 모스크바 3사회 결정 무조건 다 반대해버리고 즉시 독립을 주장했던가 미국 소련 물러나고 나중에 이제 미국 주도로 유엔이라는 자기들 앞마당을 악용해가지고 38선 이남에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단합을 했지. 좌익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총 단합을 해가지고 미국 소련 빨리 철수해라. 다 필요 없다. 미국 소련 철수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나라 세우란다 그랬던 거야. 그때는 이미 특히 남쪽 같은 경우는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주체 역량이 상당히 손실될 때야. 그때가 48년 4월 19일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김구 선생도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죠. 이런 객관적인 정세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 두 번째 수업에서는 어떻게 그 당시 분단에 우리 민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어떻게 분단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웠는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고했습니다.